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기술주 약세 등으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날 전날보다 129.53포인트, 0.78% 내린 16,401.0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날 대비 16.94포인트, 0.9% 하락한 1,867.72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57.3포인트, 1.38% 내린 4,080.7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트위터 주가가 보호 예술 기간 종료로 17% 이상 급락하는 등 고성장 기술주들의 약세가 증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미국의 지난 3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전월보다 3.6% 감소했으나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3월 무역 적자 규모가 40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무역 적자 419억 달러보다 3.6% 낮은 것이지만 시장 전망치인 400억 달러를 상회한 것입니다. 3월 수출은 전월 대비 2.1% 증가한 1,939억 천만 달러, 수입은 전월 대비 1.1% 증가한 2,34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수출은 5% 늘어났고 수입은 5.9%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3월 주택가격이 전월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주택분석기관 코어로직은 지난 3월 미국의 주택가격이 전월보다 1.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미국 주택가격은 25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아틀랜타, 뉴욕 등 많은 지역에서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유럽 증시도 이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우크라이나 우려 등으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전달 대비 0.35% 하락한 6,798.56으로 독일 닥스 30 지수도 0.65% 내린 9,467.53으로 각각 마감했습니다. 전날 소폭 반등했던 프랑스 CAC 40 지수는 전달보다 0.78% 하락한 4,428.07을 기록했습니다. 바클레이즈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우크라이나 우려 등이 유럽 증시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바클레이즈는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5% 감소함에 따라 주가가 5.2% 하락했습니다. 유로존의 4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전문가 예상에 부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시장 조사업체 마르케트는 유로존의 4월 서비스업 PMI가 전달과 같은 53.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유로존 종합 PMI도 5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0.9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통상 서비스업 PMI가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50을 밑돌면 경기 수축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 11개국에서 2016년부터 금융거래세가 시행됩니다. EU 재무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2016년부터 금융거래세 시행에 합의했다고 미셸 슈핀델레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이 전했습니다. 주식과 일부 파생상품의 거래가 우선 적용됩니다. 금융거래세 시행에 합의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유럽 11개 국가는 우선 2016년 초부터 제한된 범위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연휴 동안 미국에서는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경제 지표와 우크라이나 사태 두 재료 가운데 지수는 움직였는데요.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일부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이번 주 거래일은 짧지만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5월 한은의 금통위와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죠.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화 강세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수출주들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잠시 후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네, 청송촌놈의 증시 타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방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해외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연휴 잘 보냈습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긴 연휴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뉴욕 증시 꿋꿋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는데 오늘 새벽엔 1% 내외 약세를 보이며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문을 연 우리 시장이 좀 약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또 이번 주 옵션 만기도 코앞으로 다가왔죠.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자세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뉴욕 증시 상승하다가 이제 조정 완전 원상 복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옵션 만기가 이제 오늘 내일 남았죠. 거기에서 영향이 크게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여러분 보다시피 그 지난주 금요일 날 한 300억 정도 손해보고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재 550억 손해 나는 선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그 지금 데미지 자체가 뭐 수익이 나는 구조는 불가능한 구조고요. 261.50 이상 올라가야만이 이제 수익 나는 구조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제일 많이 손해 많이 나는 게 255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55에서 257.5고 글로벌 증시하고 상관없이 우리 개인들은 큰 데미지를 입고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55에서 257.50 요 사이에서 주가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었지 않을까. 제가 콜옵션 매수, 풀옵션 매도에서 특히 이제 금요일 날 풋옵션 매도는 다 정리했습니다. 했는 가운데 이제는 다 이제 속된 말로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은 뭐 이제는 이제 5월을 끊을 풀 것 같아요. 기관들의 확실한 게임, 기관들의 수익을 보는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6월이 이제 재밌죠. 6월이 이제 선물하고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개인과 외국인은 상승 쪽, 기관들은 하방 쪽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거의 비기는 선입니다. 비기는 선이고 비긴다는 것은 선물의 평균 가격이 지금 258 조금 이기고 있죠. 뭐 아직까지 뭐 문제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기관이 이기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의 반격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요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은 분이 있는데 장 자체는 지금 장세에서 횡보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이 말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약세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300일평의 지지는 확실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300일평 지지가 1958포인트 정도 있는데 이 지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 지지가 굉장히 큰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지에서 일단 지지선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뭐 바로 무너질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21평 자체가 워낙 고가의 높은 자리 300평하고 먼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격을 좁힌 다음에 주가 자체의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CCI 보면 침체 극복이 분명히 나오는 그런 자리 있어요. 예, 침체의 극복의 자리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침체가 다시 들어갈지 침체 극복을 완성할지 한번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CCI를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 61평이 두고두고 이제는 좋아집니다. 61평이 이제 좋아지는데 61평이 좋아지는 자체가 너무 가파르다. 61평이 가파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격을 크게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마지막 자리의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61이평이 좋은 비율인데 왜 주가가 떨어지나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 61 이격이 워낙 크다는 부분을 인지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지난주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청송님 하락에서만 반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아직까지 반등의 여력이 한참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다시 원화 강세가 등한 누차 이야기했죠. 두고 문제다. 이랬는데 원화가 계속 강세 보여요. 수출이 27개월 최저급입니다. 달러 공급이 계속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달러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우리 정부나 기업은 좋겠지만 주식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마인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의 강세 이거는 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이렇게 볼 때 원화 수혜주, 강세 수혜주 쪽으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볼 때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제는 완전 역전 상태가 났죠. 역전 상태에 났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역전 상태가 났다는 것은 전환선과 기준선 아래 갔다. 거기다 변곡점 자리에서 변곡점이 났다. 이 말은 뭡니까? 주가 자체가 이제는 힘이 조금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힘이 없다는 것은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종가가 음봉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은 역전, 그리고 구름은 양문. 이 말은 뭐냐면 횡보 또는 약세 국면에서 지속적인 될 것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무리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차트를 한번 볼까? 변동성 지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표 차트를 보면 지금 지수에서 주가 자체가 워낙 낮습니다. 워낙 낮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변동성 지수가 낮을수록 돈 먹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변동성 지수가 낮다. 낮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주가가 변동성 지수가 낮다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도 돈 먹을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다. 변동성 지수가 높아야 돈 먹을 가능성이 높은데 변동성 지수가 낮다는 것은 지금 주가가 주식을 사더라도 돈 먹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를 봤을 때 주가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현금할 가능성도 없고 버티는 거 그 외에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자리에서는 버텨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 주식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코스닥 주식이 그 사이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피와 다른 방법으로 놀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놀다가 최근에 이제 코스피와 같이 움직여요. 코스닥이 이제 그 사이 계속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12월 외에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코스닥 주식이 코스피와 똑같이 동조현상 하루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동조현상이 나요. 이 말은 뭐냐면 코스피 약세는 코스닥의 약세, 코스닥의 약세는 코스피 약세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조금 해야 된다. 지금 대형주 안 가니까 중소형주 간다. 중소형주 그런 식이 아니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 쉬어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 피봇은 이야기할 것 같고요. 주 피봇 보시면 이번 주 자체가 가장 고점이 2000포인트 이하 1985포인트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아래쪽이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1970포인트 자리 있고 바로 위에 이제 1963포인트 자리 있고 그 아래쪽이 1950포인트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950에서 1970까지 주가의 횡보 국면이 이번 주에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주 피봇 자체 가장 고점이 1984다. 주 피봇의 고점 1984라는 것은 이번 주에 최고 올라봐야 1984. 결론은 2000포인트 하방 인탈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 아직까지 2000포인트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간 이제 2000포인트는 강력한 상승할 때 저항. 그리고 이번 주에는 2000포인트가 요원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 우리 개인들은 2000포인트 가야 좀 팔고 사고 할 게 있거든요. 그런데 2000포인트, 1985포인트 자리가 굉장히 큰 저항으로 돌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 1960포인트, 1965포인트, 그리고 1975포인트 있는데, 글쎄요, 75포인트는 이 주봉 표본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1975포인트가 당분간 큰, 가장 큰 저항이 되지 않을까. 75 같으면 지금에서 15포인트 상승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해.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장세 여러분 보다시피 어쨌든 간, 2000포인트 자리에서 온 동네 뻐꾸기들이 뻐꾹뻐꾹거리는 바람에 우리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물려버렸습니다. 고점이 다 물린 그런 부분인데, 이 물림이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로 볼 때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선물의 물림을 자세히 보시면 거의 1980에서 2000포인트에서 극적으로 우리가 다 물려 있습니다. 물려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00포인트를 가기에는 당분간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 주식 2000포인트 샀던 주식 어떻게 하면 좋냐 묻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버티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리에 여러분이 현금이 없을 겁니다. 현금이 있다면은 낙폭과된 우량주, 52주 연중 최저 종목들이 워낙 강세에 반비례해서 워낙 강세에서 불수혜주들이 있습니다. 수혜를 못 받는 그런 주식들을 여러분께서 사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삭주기가 굉장히 좋은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역시의 곡선은 보시면 위쪽으로도 뚫려 있습니다. 1965포인트까지도 뚫려 있고 하방 쪽으로도 뚫려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PMF 차트는 하방 쪽을 그리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 자체가 반등하더라도 반등의 국면이 굉장히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가기 차트가 위태위태하죠. 위태위태한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가기 차트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무리하지 마시고 쉬어라 이렇게 봅니다. 참 요즘 이 어려운 장에 제가 전에 저 앞 제가 이제 남의 칭찬이 좀 인색한 편인데 저 뒤에 근무하던 최명성 소장이 굉장히 생각이 납니다. 보통 그 약세장에서 종목 찾는 게 탁월하셨어요. 종목 찾는 게 탁월했는데 참 같이 방송할 때 좋았는데 최명성 소장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럴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최명성 소장이 틈새를 찾아가지고 가는 그런 종목의 추천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리운 최명성 소장이 그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재미없는 장세 꾸준하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성님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미국은 그런데 언제까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입평 자체가 5일 입평형을 데드크로스 났는데 10일과 20일 자체가 300일 입평 데드크로스 날 때까지는 주식은 주춤주춤주춤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휴 힘드시죠? 저도 이번에 연휴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주식도 안 좋고 해서 더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파이팅 하셔라 이렇게 보시고요. 옵션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저 말을 귀담고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큰 데미지가 많이 났는데요. 그래도 훌훌 터시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리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자리에서는 쉬어간다는 말 외에는 대안이 없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계단형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60에서 1985 사이에 박스권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정성전남 신창환입니다. 네, 300일 이평 지지를 받는 가운데 오늘도 시장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시장에 대응하려면 원화 강세 수혜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가 팩토리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휴가 길었죠. 이틀 쉬었더니 이번 주도 거래일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면서 1960과 560선 회복에는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망 부탁드리고요. 또 대봉 LS는 지난 금요일에도 추가 반등 나왔더라고요. AS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난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이 전강 후약의 패턴의 연속적인 모습을 좀 보였었죠. 오전에 상승하면 오후에 들어서 하락하는 패턴으로 상당히 좀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 이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도 이런 패턴들이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부터 갭상승 출발을 해도 1950선에 대한 어떤 지지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서, 제가 지난주부터 코스피 지수 5일선 회복에 초점을 좀 맞추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코스피 지수 5일선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지난주를 마감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5일선 회복에 대한 여부, 그리고 약간은 애매한 게 우리 시장의 연휴가 마감한 시점에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었는데, 그에 대한 우리 시장의 반응 여부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1950선 지지 여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일단 지난주에 제가 이제 563포인트의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휴 시작 전날 고가가 562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포인트 차이로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저항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지난주 내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이번 주에도 이어지면서 저항벽에 부딪히는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종목이 되겠죠. 지난주에 제가 아프리카 TV를 8% 정도 지난주에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짧게 보셨던 분들은 수익을 챙기는 관점에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방사능 관련주들이죠. 대봉 LS라든지 뭐 대정화금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북한 핵 실험 관련된 관련주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헤지 성격으로 우리가 지수가 하락할 때 반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봉 LS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한 1% 정도 각각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었고, 유나이티드 제약이나 뭐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상승 기조로 턴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일단 해서 지속적으로 이 방사능 관련주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북한 관련된 이슈로 지수가 하락을 할 때 헤지 성격으로 모습들로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오늘 새벽에 좀 뉴스를 좀 검색해 보니까 북한의 풍계리 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CNN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새벽에 좀 나와주면서, 이것이 또 우리 주식시장에는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패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지수 1950포인트의 이탈 여부, 그리고 종목별로도 방사능 관련주들이 북한의 핵실험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 상승폭의 여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오늘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다우나 나스닥이 우리 시장의 휴장 속에서 큰 움직임이 없다가 우리 시장의 개장에 맞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애매하게 조금은 좀 나아졌었고, 이제는 9일로 예정된 금통위의 결과라든지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증시에는 뭐 크게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서 큰 호재거리로 상승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재력성 종목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겠죠. 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MPK라고 이제 구 미스터 피자하고 아이비 월드와이드 스포츠 스타들이 소속돼 있는 소속사죠. 이 월드컵 관련주들 두 종목에 좀 관심주에 넣어서 한 일주일 정도 좀 관찰을 하면서 좀 지켜봤었는데, 이 월드컵 관련주들이 이슈로 그 관련주들의 이슈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와줘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렸어야 했는데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 이제는 서서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는 재료성 종목들의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형성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월드컵 관련주들, 뭐 육계 관련주들이라든지 음식료 쪽, 그리고 보해양조, 그리고 하이트 진로 같은 어떤 알코올 관련주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서서히 관심권에 두면서 다음 달에 이제 6월 달인데 이 6월 달에 일단 월드컵이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에 이 방사능 관련주들처럼 재료성 종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권 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추천드렸던 섹터가 이제 종목중 관련주들 뭐 코엔텍이다, 한국내화, 그리고 현대통신, 퍼스텍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부터 꾸준히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세월호 영향 때문인지 지지율 변화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어제 일자로 박원순 시장의 그 지지율이 정몽준 의원을 추월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면서 일단 6월 2일 정도가 지금 지방선거인데 과연 그 여파로 인해서 지지율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가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월호 영향으로 인해서 지지율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북한발 핵실험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또다시 야당 쪽의 지지율의 추가 상승세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 변화가 주는 그 주요 포인트가 어떤 건지 우리가 차기 대선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동안에 안철수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소외를 받았었죠. 써니 전자라든지 다물 멀티미디어, 안넷 이런 섹터들이 이제 대선 이후에 급등 후 급락 그리고 반등 현재는 박스권에 들어가면서 별다른 특징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지방선거부터 전반적인 지지율 변화에 따른 움직임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좀 변화가 빠르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해서 안내 앱을 좀 보시면은 지금 안내 앱이 51,400원부터 51,800원까지 지금 박스권에 좀 들어간 모습이죠.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400원 차이로 지금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박스권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안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지율 변화에 따른 그런 주가 움직임 여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쌍바닥이 지지된다는 그런 여부 하에 5일선과 지금 60일선 60일선이 지금 우하향 중이겠죠. 60일선이 지금 우하향 중이기 때문에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요 포인트를 좀 맞춘다라고 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원순 관련주들 피닉스 소재라든지 모엔즈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안철수 관련주들 안내부터 써니전자 그리고 설고바이오라든지 뭐 우성사료 이런 종목들 지지율 변화에 따른 종목별 움직임 체크를 하면서 이번 주장도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북한발 리스크 그리고 금통이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1950선 지지 여부 보면서 우리가 지수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재력성 종목들로 종목을 좀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학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1%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는 어려웠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연휴를 마치고 오랜만에 문을 열게 됩니다.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코스닥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잠시 후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